이번 문제는 리트코드 938번 레인지 썸 오브 BST입니다. 이진환이도 문제이고요. 추천이 맞네요. 좋은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이진 트리에 루트 노드가 주어진다고 하고요. 썸을 밸류들의 합을 더하라고 하네요. 모든 노드들의 between L과 R의 값 사이에 있는 밸류들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진 트리는 유일한 값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그려볼게요. 10이 있고요. 5가 있고 얘는 15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이 있고요. 7이 있고요. 얘는 널에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없고 얘만 18이 있는 식으로 트리가 되어 있네요. 시작은 여기가 되겠고요. 뭘로 할 거냐면은 저는 이제 BFS로 트리 트래버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트리 트래버서를 할 거고요. 리커전을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트래버서를 하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10에서 왼쪽을 가겠습니다. 5 해당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더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5보다 L보다 5가 L이 5보다 작나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느 쪽으로 가면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왜냐하면 5보다 큰 값이 여기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15 보겠습니다. 15 보면은 15가 right보다 18보다 15가 15보다 같네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갈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무조건 클 거기 때문에 대신 이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식으로 구별을 해서 불필요한 곳을 가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커전 하나 만들겠습니다. 헬퍼라는 걸 만들고 로드를 받죠. 만약에 노드가 1이라면 리턴을 하는 베이스 케이스를 하나 만들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L과 노드 밸류가 L과 R 사이에 있다면 어떻게 되죠? sum을 더해줘야 되겠죠? value를 더해주겠고 만약에 L보다 node value가 작다면 어떻게 되는데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헬퍼의 node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만약에 node value보다 R이 큰 경우만 같지 않고 큰 경우만 헬퍼에 노드 라이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헬퍼를 실행을 시켜주죠. 루트 값을 넣겠고요. 그리고 리턴 썸을 해주겠습니다. 광역 변수를 쓰려면 어떻게 되죠? 논로컬 해주면 되죠. 네, 맞게 나왔네요. 네, 괜찮게 나왔습니다. 타임 컴플렉스도 어떻게 되죠? 최악의 상황에 이게 굉장히 작고 굉장히 크다 그러면 트리를 다 트래버스 하겠죠? 타임 컴플렉시티 n이 되겠고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왼쪽으로 스크류 되거나 오른쪽으로 스크류 됐을 때 depth는 뭐 같다? 노드의 길이와 같다. 그리고 리쿼저는 뭐를 쓰죠? 시스템 스택을 쓰니까 시스템 스택 크기는 depth의 크기와 같고 depth의 크기는 이제 노드의 크기와 같으니까 리니어 타임에 리니어 스페이스가 쓰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